산행을 겨울에도 자주 합니다. 산에 올라가면 캣깃이 많이 있고 약초, 신비스러운 약초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내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골라가지고 채취를 하기 위해서 산행도 하고 또 운동도 할 겸 해서 산행을 자주 합니다. 선생님 지금 이거 캐신 게 뭐예요? 아 이게 우리나라 토종 가시엉겅퀴예요. 가시엉겅퀴요? 네, 네. 예, 잎에 가시가 많이 달려 있어요. 이 엉겅퀴는 월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눈 속에서도 이렇게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몸에 좋은 것 같아요. 겨울 월동을 할 수 있는 식물들이. 그래서 특히나 뭐 제가 즐겨 먹는 그런 엉겅퀴입니다. 이거는 한 3년 된 거예요. 3년. 네. 이게 뿌리는 가을부터 채취를 하고요. 잎이나 이 가지는 봄부터 또 가을까지 채취를 하고. 지금 참 좋습니다. 이게 뿌리에 모든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가을서부터 겨울까지 채취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엉겅퀴가 내 목숨을 살려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이 간질환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엉겅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까지도 엉겅퀴를 계속 먹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엉겅퀴 발효 효소액이에요. 간 수치가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최악의 경우는 630까지 그 올라갔었는데 표준이 40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15배 정도 안 좋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지금은 40보다도 더 낮은 한 20 이쪽 저쪽 되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좋네, 색깔. 뭉친 어혈을 풀어주고 피를 맑게 해주어서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고 고혈압, 관절염 등에 탁월한 약용식물입니다. 꽃이나 줄기, 뿌리, 씨앗 등을 모두 약재로 사용할 정도로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엉겅퀴 씨앗에는 실리마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그 성분은 간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약 2000년 전부터 양리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거 뭔지 혹시 아세요? 이게 이제 서양 엉겅퀴인데요. 밀크 시슬이라고 하죠. 잎사귀에다가 밀크를 뿌려놓은 것처럼 보여져서 밀크 시슬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을 많이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간에 좋다고 해서 아마 선호하는 것 같아요. 한 90일 정도면 발효가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서 한 100일 정도면
맛이 건져가지고 숙성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오래되면 맛이 되게 깊거든요. 그래서 1년 이상을 두고 먹습니다. 이거는 제 몸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발효 효소약을 많이 즐겨서 첨가해서 먹고 있습니다. 간질환이 있기 때문에 간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보고, 또 발효 효소약을 먹는 것은 면역력이 좋아진다고 보고 있고, 면역력이 좋으면 모든 건강에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먹고 있어요.